오늘 여러분들 87년 6월 9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연세대학교 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직격으로 맞아서 병원에 맞은 날이에요. 병원에 이송됐다가 거의 한 달 가까이 투병을 하시다가 그렇죠. 7월 5일 새벽 2시에 예,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7년 6월 항쟁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60항쟁의 큰 도화선이 됐던 87년, 그러니까 33년 전에 고 이한열 열사가 오늘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그날 전경들이 쏘았던 직격탄을 맞아갖고 그런 의미 있는 87년 네 맞습니다. 87년이 참 끔찍했던 한 게 네. 해가 시작하고 얼마 안 되고 그때부터 계속 분신을 하거나 투신을 하거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열기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초기에 박종철 열사 고문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봐도 농담삼아 얘기지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분노했던 국민들이 모여서 이 박종철 군 고문 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국민대회 이게 6월 10일에 열리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6월 9일에 출정식을 연세대에서 가졌고 60대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서 전경이 최루탄을 쐈는데 이 위에서 연기를 뿜어 사람들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라 최루탄 쏘기 시작하니까 학교 안으로 도망가던 사람의 뒤통수에 네네. 최루탄이 정확하게 박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이한열 열사가 돼버렸는데 그때 30년이 이미 지났지만 그런 민주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희생자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아직도 관심이 좀 덜 모이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이때 우리 노정열 방송인은 몇 살이셨죠? 저 그때 고2때인데 저는 고2? 집이 대전인데 이때도 최루탄과 그다음에 막 지랄 맞은 소리 지랄탄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이 난무해서 대학생 형님들이 저렇게 누님들 포함해서 많이 시위를 하고 최루탄과 지랄탄 쓰는 걸 보면서 고2인 저로서는 전두환 대통령이죠 당시에는 뭔가 저 고2이셨어요? 예. 그래서 빠른 7일이에요? 예. 신상을 후보죠. 왜 그러면 나는 근데 그 이사 봤어도 아무튼 내가 중2였거든. 넥타이 부대나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 하시고 네. 나중에 보니까 제가 89년도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집회 같은 곳에 간 것이 바로 박종철 열사 아버님인 박정기 아버님이 오셔서 자기 아들이 간 것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말씀하셔서 대학교 첫 집회에서부터 의식화가 됐어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아버님의 말씀대로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났고 네. 정말 피눈물 날 정도로 억울하고 네. 전두환에서 이제 노태우로 넘어간 시기였지만 89년도는 네, 제가 아무튼 참 네, 그래서 우리가 87 6월 9일 오늘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직격을 사망하는 원인이 됐던 날인데 저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 우리의 학생들은 그 시대적 요구가 무엇이었나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교문 밖으로 나가서 독재와 맞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짚어보면 대부분 그 당시에 87년에 우리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독재 정권에게 항거를 했던 것은 광주였어요. 이 모든 60항쟁의 도화선은 정말 광주였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대학에 87년 정말 그 전두환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시시하고 감치려고 했던 것들이 대학교를 대학가를 통해서 엄청난 광주의 진실이 많이 그 당시에 네. 비디오 상영들 있었고 그 당시에 늦게나마 많은 이한열 군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호남 출신이었지만 학교에 가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늦게 광주의 진실을 알면서 고뇌하고 분노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제서야 이제 광주의 진실을 알고 그때 우리가 외쳤던 게 호원철폐잖아요. 독재타도 호원철폐. 호원철폐 독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런 학살자들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대통령을 가선제로 예. 가선제로 해갖고 당선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무엇도 해결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라는 헌법 개정을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그 정말 이 87년 항쟁은 광주의
진실이 결국은 터져나온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시가전을 방불케 해서 지금은 흔하게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위와 아래 청바지 입고 모자 눌러 쓰고 진압봉 같은 거 들고 뛰어다니면서 백골단. 그렇죠. 백골단, 백골부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중에 평택에서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서 폭력적인 걸 넘어서 잔인할 정도로 자국민들을 작신작신 패던 그때 87년 그 매캐했던 연기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정보기관에 끌려갔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을 항의하고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경이 쏜 최루탄에 뒤통수를 맞고 죽었어요. 이거만한 잔인성이 없는데 그게 6월 10일 거리에 튀어나오면서 넥타이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촛불 들고 편안하게 했던 때가 아니었어요. 네네. 그랬기에 6.29 선언이 나오면서 6.29 선언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지금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을 성인의 투표권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이 뽑을 수 있겠다는 이 정당한 권리를 얻고자 수많은 생명이 잃었고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가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 된 거죠. 그때 6.29 선언으로 60항쟁이 이제 잠잠해지는 계기가 됐죠. 사실 민정당의 제2인자인 육사 동기인 노태우에게 전단으로서는 넘겨줘야만 자기의 훗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헌법 수호는 안 된다. 헌법 수호를 하는 것은 그대로 간선제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호헌 철폐하고 독재 타도하자 그래서 이때 잔머리가 살아있는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전두환이 한 거죠. 사실. 그렇죠. 시켜서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성대모사 할게요. 아, 이 사람 국민들의 직선제를 포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열기가 다 사라졌죠. 추대 열기가. 그리고 양김이 분열을 하면서 물론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양김 외에 공작이었죠. 예. 그래서 저희는 YS 때까지 또 다른 5년간의 군부 권위주의 아니죠. 통치를 저기 노태우가 잡고 그러니까 YS 때까지 까지. 예. 한 번을 기회를 잃게 되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고 지금은 미얀마 바닷속에 있다는 칼기 폭파 사건도 하필이면 그때 또 벌어지게 되고 네, 대선 일주일 전이었네요. 그야말로 정말 이런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이렇게 쓰면 너무 지나치게 촌스럽게 구성이 많다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고 그것도 날짜를 기억해달 날이 여러 개 많습니다. 60항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 부모 진짜 순천에서 태어난 아이 잘 자라서 연세대학교에 누가 봐도 자랑스럽게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사망하다 보면 그 당시에 모든 부모들이 했던 말은 딱 하나였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옳은 건 아는데 나서지 마라. 그냥 다치고 경력 안 좋는 게 아니라 죽는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60항쟁 때 부산 집행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때 한 말이 아이고야 이마야 네가 계란으로 바위 쳐봤자 뭐가 되겠냐. 데모하지 마라. 그 수많은 연설 중에 이게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금이라도 가고 깨진다고 하셨고 그때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부산에서 노동인권변호사 하는 노무현 그 정치인이 60항쟁을 계기로 부산에서도 집행위원장 하면서 우상호 의원과 우현 배우 뭐 이런 분들이 사진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외신을 타고 알려져서 퍼져나가서 그나마 화제가 됐던 거고 당시 대한민국은 88 올림픽을 앞두고 1년 정도 남았었는데 데모하는 나라에서 올림픽 하겠냐라는 얘기 같은 것 때문에 분위기 전환해야 되는 압박도 컸지만 상상 초월하게 지금도 우리가 폭동이나 방화 같은 걸 볼 때도 그렇지만 그 당시 모든 부모들이 이렇게 마음을 졸여가고 있었던 쪽들 지금 보수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먼 것 같지만 저도 사실 87년이 엊그제 같거든요. 네. 저는 제가 언제 이렇게 날 먹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때 잘못하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었었고 언제든 군부나 돈 가지고 실력 있는 놈들 재벌들과 권력자들은 나라를 엉망만들고 사람 몇쯤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셨던 네. 분들이 있다는 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지만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이한열 우리 열사의 문제는 제가 좀 많이 옛날부터 좀 연구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한열 열사가 6월 9일 날 최루탄을 맞아갖고 직격으로 그날따라 희한했대요. 그 전,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의경들이 그 위로 하늘 향해서 곡사포를 쏘는데 그날은 오자마자 조준을 하더래요. 그 증언자들이 보면 오자마자 조준을 해서
시위했던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서 뒷걸음을 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한열 열사가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얼마나 이때 전두환 정부가 잔인하게 했냐면 그때 이한열 열사가 신고 있던 신발이 타이거 하얀색이었어요. 아직도 한짝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한짝 타이거 하얀색 우리 브랜드 그 타이거 한짝 신발을 갖고 그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 한 몇십 지금 33년이 지났거든요. 보존을 했더니 고무가 부서지잖아요. 그 신발을 보존하고 싶었는데 33년이 지나니까 그 고무마저도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존하는 이한열 기념사업회가 네. 있어요. 네. 오늘 뭐 추모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거의 한 달 가까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한열 열사가 굉장히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굉장히 병상에 있을 때 늘 안기부나 이 독재 정권들이 잘하는 짓이 뭐냐면 시신 탈취예요. 이 범죄를 우리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기는 멋대로 화장을 해갖고 우리 박종철 열사의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화장한 이후에 뼈가루만 전달을 했어요. 맞아요. 이한열 열사의 시신을 탈취하려는 검찰의 시도가 안기부의 시도가 굉장히 많아서 이때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연세대학교 학생들 거의 조를 짜서 병원 앞에는 거의 500명의 학생들이 늘 지키고 있었고 병실 주변에는 조를 짜갖고 한 달 내내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이한열 그 열사의 사망 소식을 듣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의 영장이 나왔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이때 학생들이 몸으로 막아서 그러니까 시신을 뺏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검한 결과 최루탄 파편에 의해서 직격 사망을 했다는 원인이 나와서 정말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고 큰 역사적인 사건이 됐다.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2007년에 예. 노무현 대통령이 60항쟁을 법정 기념일로 만들었다. 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한열 열사가 그냥 단순히 직격탄을 맞고 쓰러진 게 아니라 그 이한열 열사의 그 어떤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나쁜 공안 검사들과 그 안기부의 엄청난 공작을 학생들이 몸으로 막았었다라는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 뭐 김기춘이나 그 뿌리들 곽상도 그다음에 김용민 후보한테 떨어진 주강덕 이런 핏줄들 조작하고 고문했던 안기부가 9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맹위를 떨쳤습니까? 진짜로 어느 생각 끌려가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우리가 이한열 열사에 앞서서 박정희 정권 유신 말기에 바로 부마항쟁의 또 도화선이 됐던 당시에 고등학생이던 김주열 학생을 또 잊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차마 처참한 최루탄이 눈에 박혔는데 예. 그 김주열 열사를 그렇게 강에다가 던진 놈이 칠앞잡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예. 저희가 이런 시국에 천재 1위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개혁 잘할 것이고요. 우리가 국민들이 더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한열 열사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87항쟁은 수도권에서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이게 덮여져서 그러지 저희 대전에 87항쟁은 굉장히 전국에서 많았어요. 일어났던 맞아요. 민주화 항쟁이었고 전국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화 운동으로서 그렇죠. 제대로 자리 잡지 그렇죠. 못했겠죠. 전국이 아니었으면 6.29 선언도 안 했을 것이고요.